예수 오빠 우리도 친구와 함께 예수 오빠 우리도 친구와 함께 들어올 때 다가와서 마음에 펴주고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 사랑받은 나의 청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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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다른 그분이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 주다네 예수 할렐루야 주여 예수 사랑하리라 너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너의 생명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만세 우리 그야 예수 만세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사랑 나를 사랑 너의 죄가 지쳐 허물 부을 여시 그러하게 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원할 수 세상 성금 보다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나라는 천국 나라 주여 할렐루야 주여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반납불러서 찬송을 불러도 그를 아신 마음 우리 생
오늘 이 자리에는 인생을 이제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20대 가장 혈기왕성한 가장 꿈 많은 시절을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반점에 넘어가면서 인생의 중반을 넘어갈 때 파란만장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갖가지 환란 앞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 당한 일이라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늘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을 치던
오늘 한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역전의 인생을 이뤄내는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리고 가장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모세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세의 조상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조상은 레위인데 이 레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라는 이 조상은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장성한 후에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의 친누이 동생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겁탈을 당했을 때에 친형제인 시몬과 레위가 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 주장을 죽이고 그 모든 일행들, 남자들을 다 살인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혈통에서 저주받은 조상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30년,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430년 생활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바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왕은 노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면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토 애굽 사람보다도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에 늘어나는 것을 보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전복될 것 같은 이러한 위기감을 느낀 그런 산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예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시게 됩니다.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발각되면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성경 강좌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100일이 되지 못했을 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아마 모세 어머니는 어린 핏덩어리 100일이 되지 않은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누군가는 건져서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나일강 강가로 모기카로 내려왔던 애굽의 바로왕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나일강까지 내려왔을 때에 나일강에 또 내려가는 작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건져서 보았더니 바로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란 말은 따라하세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애굽의 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성 밖에 나갔을 때에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참다 못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리밭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면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나이 40세까지 왕좌로 있던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죽음의 사막이라고 하는 미디안 사막으로 그런 도망을 쳤습니다. 그 사막에는 사람들이 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간 그는 그 죽음의 사막에서 살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고, 미디안 제사장 집에 있는 미디안의 제사장 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처가살이 40년, 처가집에 얹혀서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 화려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은 처절한 환경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이가 80이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동안에 40년 전에 애굽의 모든 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 80 노인으로 전락한 그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누구 한 사람 모세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과거에는 젊은 날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인생의 도망자가 되어서 외롭고 고독한 삶 속에 내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외롭게 살아갈 때 내 이름을 누구 한 사람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6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자기 자신은 40년 동안 세월이 지난 동안 모든 용기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하여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지혜를 배워 말과 모든 일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말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가집 식구 몇 사람 외에는 이 사람은 양을 몰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며칠이나 아니면 한 달, 두 달 동안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는 그는 혼자였습니다. 양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만 했습니다. 무려 4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젖먹이는 너 어미가 너를 어찌 잊겠으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를 잉태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어찌 공의를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너의 어머니가 혹이라도 그를 너를 잊었달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오늘 사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다고 했습니다. 택함받았던 사람 모세의 모습은 시대는 달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조차 다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된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실패한 그 자리에 나는 혼자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모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뜻하지 않는 하나님 위에서 다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분 부르고 계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누구 한 사람 모세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모세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40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떨어진 그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년 세월이 지나서도 실패한 모세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외롭고 고독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고독한 내 자리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오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불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80년 만에 하나님 만난 이 모세의 모습은 특이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습은 80년 만에 처음 뵀던 하나님은 모세는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80년 만에 처음 만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불꽃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입니까? 모세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불로 만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오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불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불이 아니고 일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된 동기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불꽃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모습이 광경이 이상해서 그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떨기나무의 의미는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나무는 역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실 때 성경 강조하기를 마가복음 8장 2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시면서 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눈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소경이 처음으로 평생 난생 처음으로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오셨을까요? 떨기나무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은 신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습니다. 나무 중에 가장 앙성한 나무, 사막에 여기저기 더문더문 자라는 나무, 가시 덤불가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이 나무는 뗄감도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사막의 지일이 뜨겁게 달아올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연약한 나무,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도단한 것은 신랄 같은 바늘만 잔뜩 가시가 도단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이 가시나무 떨기 모습은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을 내가 보니 너는 너무나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구나. 너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너는 제목감이 될 수가 없어. 도단한 것은 온통 몸에 가시만 잔뜩 도단아 있구나. 모세 80년 인생은 결코 웃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안팎으로 자신의 몸에 무수한 가시가 잔뜩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최소한 한 사람 마음 속에 어쩌면 생활 속에 몇 개의 가시는 다 박혀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가시 속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가시 속에 우리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왜 불꽃으로 오셨습니까? 불은 첫째가 상징적에서 뜨겁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네가 연약해도 나는 내가 볼 때 너는 부족해도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해도 내게는 수많은 가시가 내 몸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 생활 속에 수많은 가시가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불꽃같이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앞에는 무너지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전부 불의 사역입니다. 이제부터 모세의 불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모세는 불로 시작해서 불로 맞춰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야도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불로 시작해서 불로 떠나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불로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여 나도 불로 만나는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시 떨기 같은 내 마음속에 오늘 성령께서 오늘 불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국기 9장 23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부터 불을 만나고 난 후에 불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출애굽기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들뜰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이 사람들이 문설주 문의망에 피를 바른 후에 바로 노예 생활 430년 생활이 마감되며 바로 자유자가 되는 바로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12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국기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머리와 그 정강이와 그 내장을 따라서요 다 불에 구워 먹고.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 문의망에 출국기 12장 13절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이 유월절 양은 네가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머리와 정강이 내장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은 누구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월절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유월절 양을 의미하는 머리, 정강이,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이든 내장은 가슴을 말합니다.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든 정강이는 무릎을 말합니다. 내가 무릎으로 믿는 신앙이든 어느 신앙이든지 지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정적이든지 어떤 대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정의라는 우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머리로 아니면 가슴으로 아니면 정강이로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오늘 머리도 불 받고 정강이도 불을 받고 가슴도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면 불이 함께 해야 됩니다. 냉랭한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자 주목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애굽 군대를 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불 기둥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 강림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게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불 있는 곳에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역사하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냉렬한 불 같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 같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계십니까? 불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이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불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믿음생활에 뜨거워집니다. 교회에 나왔어도 냉랭하지가 않습니다. 늘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이 불같은 마음, 불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도 반드시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 꺼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서에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단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면 내게 이 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단이 있어야 됩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단이 있어야 됩니다. 늘 내 마음 성전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불이 타올라야 됩니까?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감사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이 불이 있으면 마음이 어둡지가 않아요.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오지 않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짐승이 오지 않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단의 불이 주여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불이 다시 한번 아버지 내게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이 불이, 하나님 불이 모든 교회마다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모습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신약으로 넘어오면 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이 나옵니다. 이 두 정인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6절에 오게 되면 이 두 정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한 사람은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물을 피되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한 사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물을 피되게 한 사람은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었던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엘리야는 두 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이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세 엘리야를 예수님의 변화산에 불러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세 엘리야를 이 땅으로 다시 불러내렸습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정인, 정인이 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정인이 되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려 내 정인 되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인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정인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는 정인이었는데 누구 정인입니까?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정인됩니다. 정인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정인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무엇이 같이 해야 됩니다. 무엇이 같이 하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바람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함께합니다. 오늘 사랑성도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십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실 것입니다. 불이 임한다면 바로 모세와 같은 정인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인 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성도는 이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 목적이었던 것입니까? 예수를 정각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